이번 시간에는 받아올림이 없는 한자리수 더하기 한자리수의 세로셈 계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세로셈은 자릿수를 맞추어 계산합니다. 4와 3은 1의 자릿수이므로 이렇게 자리를 맞추어 적습니다. 다음으로 선은 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긋습니다. 계산은 1의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4 더하기 3은 7. 마지막으로 위의 식에 답을 적습니다. 이것으로 세로셈의 계산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모두 푼 후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과 비교해 보세요. 그럼 답을 비교해 볼까요? 1번 2 더하기 7 답은 9입니다. 2번 5 더하기 3 이 문제도 1번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겠죠? 답은 8입니다. 두 문제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로셈은 자릿수를 맞추어 적습니다. 선은 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긋습니다. 1의 자리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식에 답을 적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칩니다.